당 건강이 다이어트하고 그 연관이 돼 있다는 게 변비가 있으면 살이 안 빠질 것 같긴 한데 사실 설사 같은 거 싸면은 막 숭숭숭숭 다 비우고 나면은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고 약간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쵸. 당 건강하고 다이어트하고 뭐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지 사실 좀잘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저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모형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네. 두 분께서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네. 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모형 주세요. 자, 우리 수빈 씨가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모형을 지금 앞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짜잔! 저 하얀 수조가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호스가 우리 몸의 건강한 장이에요. 건강한 장. 네, 그리고 가운데 하얀 것들이 보이시죠? 네. 이게 우리 몸의 지방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건강한 장에 독소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희경 씨께서 한번 독소를 부어봐 주시겠어요? 희경 씨가 들고 있는 비커의 저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독소. 독소. 내용을 드립니다. 네, 독소 지나갑니다. 네, 건강한 장. 건강한 장아. 건강한 장아. 무사통과. 독소가 잘 빠져나가는 게 보이시죠? 네, 하얀 지방 조직에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아무 변화 없어요. 자, 우리가 건강한 장일 때 노폐물이 정말 그 한 방울의 샘도 없이 쫙 배출되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누수가 있는 장은 이 노폐물들이 어떻게 될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떻게 될까요? 샌다. 아유, 끝까지 가지도 못하네. 지방이 점점 커진다, 독소. 지방이 아코디언인 줄 알았어요. 어머. 독소를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지방세포만 커지고 있어요. 와, 미쳤다. 지방세포의 변화가 보이시죠? 네. 와,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충격적인 거는 배출이 하나도 안 됐어. 그치, 다 세버리니까. 와, 지방들한테 밥 먹여주고 있었던 거네. 그렇죠. 장 누수증후군이 있으면 이렇게 과도한 독소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독소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지방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LGG 유산균이 장누수 증후군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LGG 유산균의 섭취가 장벽 기능을 강화시켜서 장누수 증후군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장염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장염을 유발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이 장 점막을 공격을 해서 일시적으로 장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LGG 유산균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 투과성이 증가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LGG 유산균 챙겨 먹으면 장 건강을 챙기는 게 돼서 너무 좋다. 그 밖에 다른 건강도 챙기게 되나요? 이 중장년층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것들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살 빠지면서 지방 볼륨이 훅 줄어들고 이렇게 피부가 늘어지고 그다음에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네. 이 지방세포 빠져나간 곳에 이제 실제로 살이 처지면서 주름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LGG 유산균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LGG 유산균을 꾸준하게 섭취를 했더니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피부에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막아서 피부가 맑아지는 미백 효과도 있다는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제 스스로가 좀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왜요? 봐봐요. 다이어트에 도움되지? 지금 뭐 피부 건강에도 좋다 그러지? 면역도 좋다 그러지?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의 그냥 때려 넣는다고요, 소위.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섭취할 때 주의사항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LGG 유산균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아주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복부팽만이나 설사 같은 증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루 권장 복용량 이상 과다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